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 대신 대국민 우렁, 대국민 호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문제입니까? 귀로 듣는 국민들의 귀가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귀가 잘못이면 국민들의 귀를 압수수색 하시겠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윤수민 전 의원 등의 동료들의 충고를 새겨듣기 바랍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경질하고 국민을 더더욱 혼란에 빠뜨린 청와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파면해야 합니다. 5박 7일간의 외교 순방 일정은 외교 참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고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가 유일한 외교적 성과이냐 하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를 덮으려는 거짓말이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몰락의 시작은 박종철 열사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서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새겨듣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부분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가장 클리어하게 잘 들리는 것이 0.95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난리면으로 들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XX들이 승인 안 하면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난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난리면으로 우기려면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 이것이 정확한 언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은 이것이 빠지고 이것이 난리면이 되면 뒤에 이어질 X팔린다의 주체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비읍과 니은은 너무 차이가 나는 발음입니다. 국민들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로 취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세간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바이든, 봄바람 휘바이든, 태극기와 봄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극기는 이제 휘날리지도 못하게 되고 봄바람도 함부로 불면 안 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회